오케이 지금 좋다. 야. Sometimes I get so mad. There's no. 깨도 소리가 어떤 부분이 불편하거나 어떤 부분이 안 돼요? 지금 얘기한 질문은 배드민턴에서 수비라는 것이 내가 순간적으로 앞에 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하는 거 봐서는 기본 스윙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좋은 스윙을 갖고 있어도 쉽게 얘기하면 박찬호의 볼을 때릴 수 있는 스윙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아니면 뭐 초등고등학교에 던지는 볼을 때리는 사람하고 항상 늘 그 늦은 속도만 갖고 있던 사람이 박찬호 볼을 때리려면 때려져요 안 때려져요? 안 때려져요, 그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내가 스윙 스피드를 박찬호 급을 치고 싶다. 그럼 박찬호 선수의 볼을 칠 수 있는 스윙 스피드를 일단 만들어 놔야겠죠, 그죠? 우선은 스윙을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는 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전제하에서는 그 스피드를 내가 순간적으로 타고 할 수 있는 내 스윙 스피드의 반발력을 키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적어도 국가대표급의 배드민턴 스매싱을 받는다 그러면 일단은 짧은 스윙이 있어야 돼요. 작은 스윙으로 강한 스피드를 낼 수 있는 이 손목임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스피드가 없이 그래서 뭐 이렇게 써야지만이 멀리 나가는 사람이 그런 것을 받고 싶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내가 기본적으로 나는 좀 더 수비를 좀 퀄리티를 높여야겠다. 그러면 일단은 스피드에서 적응할 수 있는 손목임을 만들어야 되죠, 그죠? 내 스윙이 빨라야 된다. 일단 내 스윙을 빠르게 갖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리듬을 연습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스윙 연습을 짧게 해서 이걸 많이 연습해야 되겠죠. 짧게. 기본적으로 스윙을 힘을 발휘하려면 이 코킹이 된 상태에서 코킹이 돼서 던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코킹을 안 하고 이렇게 던지면서는 절대 큰 힘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코킹이 돼서 올라가는데 스매싱 같은 경우에는 코킹을 너무 많이 하면 시간이 걸리죠. 그러니까 코킹을 최대한 짧게 해서 바로 때려야 돼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너무 크게 하면 안 돼요. 대신에 이 코킹은 분명히 들어가야지 코킹이 안 들어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한번 해봐요. 이렇게 해봐요. 준비해봐요. 지금 보면 스윙이 좀 크거든요. 자, 그리고 또 하는 거지. 지금 보니까 사람마다 차이는 있는데 일단 코킹을 먼저 배우고 그립이 지금 보면은 이 엄지를 받치고 여기를 많이 띄워주는 스타일이에요. 그죠? 네, 맞아요. 네. 그런데 저는 여기를 너무 띄라고 얘기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뛸 때는 굉장히 빠른 스매싱에서 타이밍만 잘 맞으면 나가긴 나가요. 그런데 조금 안정감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걸 뛰더라도 너무 뛰지 말고 아주 살짝만 떨어지는 이런 그립을 잡아야지 이걸 너무 이렇게 뛰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네. 제 경우는 이렇게 할 때도 많아요. 이렇게 수비할 때도. 그러니까 이렇게 수비를 해야지 이걸 이렇게 뛰는 것은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여기까지 백이라고 하면 안경을 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백을 이렇게 잡거든요. 그러면서 이걸 떨어뜨렸다고. 일로 오면은 떨어뜨려서 잡으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게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딱 이렇게 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저 같은 게 봐봐요. 이렇게 손목을 딱 이용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이렇게 치는 것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 낙켓을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낙켓을 이렇게 잡고 있으면 샤틀이 밖으로 빠졌단 말이죠. 그럼 순간적으로 손목을 꺾어서 이런 테크닉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걸 받치면은 앞에 있을 때는 대각이 잘 나가요, 그죠? 근데 조금만 빠지면 이게 잘 안 돼요. 맞아요. 타점을 앞에서 치는 그렇죠. 앞에는 이게 되는데 조금만 손목에 롤링이 필요한 타구의 위치에 오면 순간적으로 방향을 바꾸는 데 조금 핸디캡이 생길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선수들 할 때 극최상에 올라간 사람들은 뭐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다 하지만 동호인들은 굳이 막 이렇게 따라하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가급적이면 권하고 싶은 게 너무 이걸 뛰지 말고 가볍게. 네. 그리고 이걸 너무 뛰게 되면 어떤 단점이 있냐면 나도 모르게 엄지다 힘을 주게 돼. 엄지다 힘을 주게 되면 엄지가 힘을 주는 순간 이 손목의 롤링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엄지다 힘을 너무 지나치게 주는 건 좋은 타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볍게 하고 결국은 내가 임팩트를 어디로 끌어내야 되냐면 손목의 힘으로 끌어내야 돼. 그러니까 이 근육을 써서 때리는 느낌으로. 네. 그렇다고 너무 지나치게 받치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네,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또 너무 지나치게 받치면 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볍게 살짝만 올려주고 여기는 이게 살짝 떨어져야 되는데 뭐 이런 건 나는 안 좋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것도 안 좋은 거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 연습을 많이 하세요. 그렇죠. 오케이. 제가 한번 교정을 약간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심 빼봐요. 이렇게 하고 이걸 이렇게 너무 많이 올리면 손목이 경직이 돼요. 그렇죠. 이걸 내리고 그리고 여기 받쳐주고 힘 빼봐요. 살짝 받치고 이 엄지가 검지에 비해서 너무 올라가면 안 돼. 이렇게 너무 올라가면. 그러니까 이 검지가 올라갈 때는 잡아봐요. 이 검지에 비해서 손톱 하나 정도 잡아봐요. 이렇게 하고 이걸 이렇게 내리면 또 안 돼요. 잡아봐요.
이걸 이렇게 잡아줘요. 잡아. 얘를 좀 안정감 있게 잡아주고, 그 다음에 힘 주지 말고, 그냥 가볍게, 이렇게, 이렇게 봐요. 그죠? 이렇게 봐요.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벌써 어때요, 여기가? 뭔가 안정감이 생기죠? 그 상태에서 얘를 집어넣어야 돼요. 이렇게. 그렇지. 코킹이 돼서, 이 상태에서 이 너클이 보이게. 아, 네, 위에 네, 보이게. 아, 자, 그 다음에 봐봐요. 너무 지나 힘주지 말고. 자, 이 상태에서 봐봐요. 이걸 살짝 코킹하고 그대로 던져요, 앞으로. 살짝 코킹하고 그대로 던지는데, 이때 또 하나 뭐냐면, 그렇죠. 이걸, 이것을 코킹해서 들어올 때, 들어오면 손이 앞으로 나가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코킹하면 손이 앞으로 최대한 많이 나가요. 최대한 많이. 그렇죠. 그걸 이제 짧게 해서 순간적으로 때려봐요. 해봐. 그렇지. 오케이. 해봐, 해봐. 그렇지. 그렇지. 예, 네, 그러니까 얘가 헤드가, 올 때 손을 최대한 멀리 내보내려고 노력해보세요. 해봐요. 네. 기본적으로 지렛대 원리를 생각하시면 돼요. 지렛대가 힘을 쓰려면은 이렇게 하면 힘이 안 쓰이죠. 이걸 이렇게 해서 받침점을 굉장히 깊이 넣어야지 힘이 실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받침점을 깊이 넣으려면 이런 상태가 돼야 이게 이 지렛대 원리를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내가 받침점이 여기 있게 되는 결과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많이 나가야 여기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힘을 이용해서 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헤드가 너무 코킹이 너무 많이 돼요. 그럼 늦어져요, 스윙이. 그러니까 최대한 이게 타원을 만들 때 약간만 올려서 던져야지 너무 심하게 올리면 안 돼요. 지금 보면 너무 심하게 올리는 이런 스윙이 몸에 습관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늦어져요. 그렇지. 바로.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아까보다 스윙이 굉장히 단결해졌어요. 일단 이렇게 짧은 스윙을 많이 이렇게 갖고 있어야지 내가 스매싱이 빨리 와도 여기 거기에 견뎌내는 거예요. 근데 초보 때는 잘 안 되겠죠. 초보 때는 나는 초보는 이렇게 스윙을 좀 크게 하다가 봐봐요. 크게 하다가 점점 줄여 나가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손으로 보면 엄청 강경한데. 그렇죠. 리프트를 굉장히 멀리까지. 네. 그것은 이제 조금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근데 일단은 그 친구들은 어때요? 현역 선수이기 때문에 근력 운동이나 이런 걸 많이 해서 굉장히 보여. 반사능력도 좋고 제일 좋은 건 뭐예요? 그런 스피드에 맞는 스윙 스피드를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갖고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동호인들은 일단 스윙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그런 빠른 거를 먼저 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거 안 되는 거죠. 일단 그걸 하기 전에 먼저 스윙 연습 스피드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스윙 스피드를 만들어줬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거기에 맞는 연습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하나 방법이 뭐가 있냐면 조금 앞에서 가까운 데서 그 빠른 볼을 치는 연습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 스피드에 적응을 하고 여기에 적응된 사람이 여기서 수비하는 건 어때요? 아주 쉬워지는 거죠. 그렇게 연습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좀 스윙 스피드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커버를 끼우고, 예, 커버를 끼우고 예, 스윙 연습해보고, 예,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모래주머니 차고 뛰다가 벗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이런 스윙을 이제 갖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다음 단계를 어떤 걸 연습하면 좋냐면 이쪽에 있단 말이에요. 복식 코트에서 오른쪽에서 이쪽 대각으로 모든 샷을 백으로 치는 거예요. 이렇게. 자,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대각으로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내가 컨트롤 할 수 있으면 이거 아주 쉬운 거죠. 이쪽으로 치는 거. 여기서 또 손목을 이렇게 돌려서 이 연습을 해야죠. 그죠? 그렇죠? 근데 보면 이게 너무 커요. 그리고 손이 앞으로 많이 안 나가고. 그렇죠? 최대한 앞으로 나가면서 이렇게.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바로. 그렇죠? 그래서 내가 여의치 않으면 이제 이렇게 다리도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많이 연습을 해서 여기 오면은 약간 이렇게 뺄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러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이 경우에 따라서 연습을 많이 해놓으면 이제 이쪽에서 내가 상대편 코트에서 치는 건 되게 쉬운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상급자가 되려면 이 코트에서 이쪽으로 모든 백을 쳐서 이 수비 반경의 백을 굉장히 크게 넓게 잡는 연습을 하면 조금 더 이제 A조가 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죠. 맞아. 수비에서. 제일 어려웠던 게 이쪽으로 빠지는 공을 선수도 보면 이렇게 풀어서 저기까지 보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어렸을 때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손목이 굉장히 유연한 거죠. 예. 예. 어떤 때는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때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리듬을 잘 조절하기 때문에. 근데 동호인들이 그 수준 관리가 하려면 되게 어려운 거고 일단은 아까 얘기했듯이 오른발 오른쪽까지도 이렇게 백을 많이 치는 연습을 하세요. 이렇게.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백핸드 수비 범위를 넓히는 연습을 많이 해두는 게 좋아요. 기본적으로 언더는 수비할 때 백으로 많이 쳐야 된다. 이런 개념을 애초부터 잡고 들어가는 게 좋은 거죠. 짧다가 빠른 볼을 배우는 할 수가 있네요. 제가 항상 밀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답이 나온 거예요. 내가 빠른 볼을 치고 싶으면서도 나는 빠른 볼을 칠 수 있는 스윙 스피드를
안 봐도 예,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나는 빠른 볼을 치려고 했구나. 그 답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 스피드를 먼저 계속 키워서 스윙 연습을 먼저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샤트를 치는 연습을 하면 좋겠죠.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그립을 잡을 때 너무 올려 잡거나 너무 이렇게 힘을 준다든지 이런 거 하지 말고 아주 가볍게 잡고서 엄지로 힘을 줘서 친다는 느낌보다는 가볍게 보조해주면서 손목을 이용하되 임팩트 순간에 엄지에 힘이 같이 들어가서 같이 때려주는 거죠. 가볍게 임팩트 순간에, 가볍게 임팩트 순간에. 그래서 이 테이크백의 동작을 수비에서는 크게 하지 말고 최대한 작게 하되 분명히 코킹 된 상태에서 풀어주는 연습. 이 연습 많이 하시고. 네. 이렇게 나왔는데 나는 왜 이게 안 되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코칭이 안 나오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여기서 팁을 하나 더 주면 이게 모든 스윙이 갖춰졌다 생각하면 마지막에 뭘 해야 되냐면 상대가 칠 때 리듬을 타야 돼. 이렇게 리듬을 타면서 이 타이밍을 정확히 잡아서 때려야 돼. 가만히 있지 말고 그래서 상대가 치려고 하면 리듬 타서 스윙을 미리 들어가면서 만드는 거예요. 볼이 빠르기 때문에 상대편은 다 때리는 걸 보고 그때 가서 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상대가 치려고 할 때 벌써 리듬을 타고 그때부터 스윙 준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짧은 순간에도 내 반사 능력에 의해서 샤트를 자연스럽게 칠 수가 있는 거예요. 궁금증이 풀렸어요? 네. 연습을 진짜 많이 합니다. 연습을 해야 됩니다. 네. 많이 해보세요? 네. 그리고 하나 더. 이걸 너무 올리려고 하지 마요. 각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각만. 봐봐요. 잡아요. 내가 한번 직선으로 해볼게요. 그래도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각만 잡아서 이렇게 때리면 되는 거지. 이걸 여기서 이렇게 올리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기본적으로 각을 잡아서 앞으로 때린다는 느낌으로 뭐 다 올라가잖아요 저렇게. 그러니까 내가 타이밍만 앞에서 잘 잡으면 굳이 이렇게 안 하고 각만 잡아서 발상만 맞춰주면 내가 원하는 높이는 다 나와요.